현대해상 안전운전 교관 손예진입니다. 따라합니다. 255번은 또 징계 문책을 해야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 자동차형의 김종창입니다.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네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조등. 이런 날씨에 사용하라고 있는 게 바로 안개등이죠. 참고거래 자동차형의 김종상입니다. 아, 오늘 되게 정신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구에 와서 저희 클라이언트의 의뢰 태스크를 받아가지고 이곳 안양까지 왔습니다. 안양에서 차를 검수하고 인수결정을 받은 다음에 방금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또 뭐 보낼 게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세보르 까마로는 범블비로 유명한 차량입니다. 6.2리터 OHV 방식의 스몰 블록 8기통 차량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을 가진 전형적인 머슬카입니다. 머슬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아주 웅장한 배기음이죠. 웅장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배기가 구변이 되어 있는 배기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상당히 멋진 음색이 이 차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블랙 차량 상당히 포스가 넘치네요. 생각보다 승차감은 좋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스포츠카 이런 승차감은 아니고 전형적인 GT카 계열의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네, 보시다시피 카마로 SS 올라라고 하는 배기가 튜닝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카본 팁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거는 가면서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보레 카마로 SS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제가 고급류 주유를 위해서 지금 고급류 주유소를 가고 있는데요.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저기 순간연비 표시에 지금 V8이라고 되어 있고 정속 주행을 하면 V4라고 됩니다. 4기통만 움직이는 것 같고 정속 주행을 하면 기통을 4기통만 절반만 써가지고 연비를 효율적인 연비를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혼다 오코드 V6 모델도 이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 해적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승차감이 좋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 사실 그냥 타다 보면 그냥 대형 세단의 느낌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그냥 대형 세단의 느낌이고 지금 이 서스펜션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WC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재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직경은 아주 적당한 상태고 키스 포지셔닝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창에 윈드 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창들이
좀 많이 그 도어가 많이 올라와 프레임이 많이 올라와 있고 윈도우 자체 이렇게 영역 그 면적은 좀 적은 그런 약간 스포티한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코페, 약간 스포티한 스포츠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조금 나중에 이제 고속도로를 올리면 다시 좀 본격적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차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시내를 운전할 때는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튜닝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이 악셀을 밟을 때마다 터지는 이 배기 사운드는 상당히 멋집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성향의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보이는데 제일 좌측에는 유원입니다. 유원. 아, 이게 화씨로 표시가 되는가 보네요. 아닌가? 저거 바 같습니다. 이거 압력 유압 게이지인 것 같습니다. 유압. 그 다음에 그 유압 게이지. 그 다음에 수온 게이지. 그 연료.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주는 클러스터가 있고. 지금 그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옵션은 훌륭합니다. 생각보다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배기음이 배기 튠을 해놓으니까 이거 사실 악셀에 배압을 많이 걸지 않아도 무르릉무르릉 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상당히 배기 소리 듣는 이 느낌이 상당히 재밌고 근데 이게 타이어가 확실히 이게 평평비가 낮고 그 다음에 폭이 넓은 타이어라서 이 타이어 노면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로를 한 차로를 꽉 채우는 이 넓은 이 차폭이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급류 주유소 다 왔습니다. 이 차가 지금 볼라 배기가 되어 있는데요.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와, 이게 뭐 사실 이 머슬카를 타는 존재 이유겠죠. 아, 네, 제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 올렸습니다. 차는 생각보다 노면을 좀 많이 타고 그 다음에 확실히 중량감이 있어가지고 이 뭐랄까요 약간 경쾌한 경량 이 펑크하고는 확실히 성격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는 악셀 전개를 조금 심하게 하면 킥다운 되면 토크가 너무 세가지고 차가 우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상당히 거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드는 제가 그냥 노멀 모드로 타고 있고 보시다시피 통속 주행을 하면 V4 4기통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요. 악셀을 밟았는데도 우르릉거리는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 좀 코너를 탄다거나 좀 약간 구비진 도로를 달리는 데는 조금 부족한 차량이 아닌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부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스펜션 세팅도 사실은 그렇게 막 공격적인 그런 세팅은 아니고 이게 MRC라고 하는 그 GM 계열 특유의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영민하긴 한데 뭐 사실 뭐랄까 그냥 일반 가스쇼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고속 직진성이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그게 왜 그런고 생각해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굵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노면을 많이 타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뭐 수컷방 경고 시스템 같은 거 있고, 옵션은 사실 고급 세단 부럽지 않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 뭐 조향감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그냥 뭐랄까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약간 더 볼륨 있는, 볼륨감 있는 렉서스 시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패들 시프트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스포츠 모드에만 놓고 타도 충분히 이 존재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차량을 갖다 드리고 빨리 저도 집으로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와, 이 속이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어우,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이 상당히 그 좀 놀라운 점은 바로 크루징 연비입니다. 보통 이런 대배기량짜리 차가 개 아무리 정속 주행을 해도 보통 10km 내외 연비를 보여주는데, 이 차는 상당히 연비가 잘 나옵니다. 고속 정속 주행 연비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 제 차 아무리 정속 주행을 해도 뭐 11km, 12km 이렇거든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4기통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빨라면 뭐 8기통에 꽝 선동치는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돌진 합니다. 네, 좀 조심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빈말이 아니라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참 웃음이 나오네. 이 배기량이 6200cc거든요 6200cc 8기통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그 고속도로 올리면서 트립을, B 트립을 찍었습니다. 리셋을 했고, 물론 어떤 차량도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근데 정말 8기통짜리 차량은 고속도로 정속 주행해도 10km대 초반 겨우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0km대 중반대가 찍힌다는 거 자체가 대단합니다. 6200cc짜리 그것도 스포츠카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다가도 기분이 내켜서 악셀에 힘을 약간 주면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 머슬카. 물론 상대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를 타보지 않고서는 뭐 M3보다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트랙에서 뭐 서킷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누구와 겨루어 달리는 차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장거리 크루징 투어를 하면서 배기 소리 듣고 다니는 차다. 편하게 시트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 니산 알티마의 그 저중력 시트 약간 그게 생각나는 조리동실한 약간 그런 느낌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뭐 시트 포지션도 좋고요. 뭐 창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소나타 저리가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뭐 사각은 거의 없을 정도고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손너프도 되게 개방감이 되게 좋고요. 아무튼 뭐 가성비 끝판왕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 좋은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이 디자인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 과하긴 하거든요. 근데 차 크기는 지금 제가 뭐 약 1시간 남짓 몰고 오는데 이 정도 오니까 좀 사이즈는 금방 적응이 돼 있습니다. 편하네요. 차 편하고 뭐 스포티하고 뭐 딱히 힘잡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다음 휴게소. 네, 이제 여주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왔는데 천천히 또 가야죠. 아, 배고파.
배고픕니다.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손을 대고 일단 미션 방식은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인 미션입니다. 뭐 괜찮아요. 성능 뭐 동력 전달도 괜찮고 그렇게 히스테리컬 하지 않습니다. 실내 등은 LED 등으로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뭐 톤도 블랙 톤도 괜찮고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먹을 거 사러 와야 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문짝은 생각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문짝이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이 블랙 간지가 엄청나네요. 차가. 이 블랙 간지가 엄청납니다. 역시 스포츠카는 블랙입니다. 리모컨이 스마트키가 생각보다 좀 빨리 락킹이 되네요. 이 배기 소리가 장난은 아닙니다. 정말 멋진 배기 소리가 나고. 보자. 네. 전형적인 아메리칸 머슬 8기통 엔진입니다. 생각보다 엔진이 되게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블록이고, 제 렉서스와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블록이 적고, 또 이 차, 이 엔진은 되게 부속 간단한 엔진입니다. 크기가 작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6000cc가 넘어간다니 참 대단하죠.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휴게소에서 먹을 뭐 저녁이죠. 저녁거리 사서 뭐 시간은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빨리 또 차 갖다 드리고 저도 집 빨리 가야죠. 커피 혼자 먹는 양치가 좀 많네요. 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략 목적지까지 16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정속 주행을 하고 있고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 차는 조금만 배압이 걸려도 덜덜덜덜 하는 대기음을 냅니다. 글쎄요. 뭐 일단은 이 차가 얼마? 5천만 원대죠? 5천만 원대 차량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 차는 허접하다 혹은 미국 차는 좀 뭔가 허술하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쪽 지방 경기도 쪽은 비가 그쳤는데 조금 비가 좀 내려네요. 전방 시야도 별로 안 좋고 천천히 안전운전해서 고객님께 차량을 잘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잠깐 쉬려고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조금 한 10분 정도는 쉬어야죠. 그래서 들렀고 조금 몸도 풀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미려한 가마로 SS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차를 막 이렇게 이 차에서 타다 보면 와, 이 차도 좋고 저 차도 좋고 요즘 안 좋은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아, 지금 이런 트럭은 거의 안 보입니다. 라이트가 불이 안 들어와서. 아, 네. 카마로를 무사히 전에 줬습니다. 좀 높나? 카마로는 무사히 차주분께 전해드렸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카마로 왜 인상적이었냐면 두 가지 큰 스트레스 두 가지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비입니다. 연비가 이제 카마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속 주행할 때는 4기통만 작동을 합니다. 그 혼다 어쿼드 3.5 V6 모델에도 그 기술이 들어가 있었고 VCM인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샵이 카마로의 8기통 차에도 장착이 돼 그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비 상당히 좋았고 정말 정속 주행 연비하면 15km 이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 올류프라이드 정속 주행 연비랑 사실상 큰 차이 없는 엄청난 거죠. 그 사실 그 400마력이 넘는 그런 고마력 차에 그것도 2톤이나 되는 차량인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배기음입니다. 역시 그 아메리칸 머슬이라고 하는 그 배기음은 상당히 멋집니다. 네. 아무튼 오늘 상당히 놀랐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차주분도 좋아하시는 듯 해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여기 청도 휴게소인데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이고, 하루를 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은 자고 있겠네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게 싸더라고요. 얼마지? 그래도 저희 동네가 좀 더 싸서 일단 바로 복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정해가면서 실은 부족하게 그지없는 딸이나 친구로 또 직원으로 말이지. 그리고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는 기분이더라. 그래, 고마워. 다음에 또 봐.